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럼 내 손해입니다. 상대는 항상 솔직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그죠? 내 앞에 솔직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목마른 겁니다. 사람이 내한테 솔직히 말 안 할 때는 니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상대가 솔직하지 않을 때 내를 찾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되지 않을 때는 솔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3단계로 지금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게 돼가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정확하게, 왜? 기운이 3등분의 기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천지인 3기로 이루어져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간들은 항상 이 3등분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제일 안에 감춰놓고, 그 다음 거는 중간에 감춰놓고, 그 다음 한 등분을 껍데기에다가 요래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한테 솔직한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두 단계를 같이 우리가 가는데 노력을 해야만 네 노력의 대가로 솔직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노력을 한 게 두 단계를 넘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의 글을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내놔도 이걸 갖고 나쁘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두 단계를 노력하는 그 자체가 당신은 이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님을 내한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솔직한 것이.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갖다, 그러니까 솔직히 안 하는 거거든요. 의심이 가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 다른 식으로 지금 할까 봐 의심하니까 솔직히 안 하는 건데, 이거는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솔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법 정답이에요. 사람한테 함부로 솔직히 하지 말란 말이죠. 솔직하지 말고 두드려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툭 쳐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갖고 그 안에 거, 2단계에 내가 나오죠. 이러면 솔직한 거에 좀 갇혀온 게 나와요. 그걸 엿보고 이게 마음에 들 때 솔직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절대 실수를 안 하고 너한테 당하지를 않는다.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건 함부로 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상대를 점검도 안 하고 네 속에 건 내놨다가는 너는 홀딱 베낀다 이 말입니다. 요거예요. 요렇게 해가면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요런 것들이 대자연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지 못한 사람하고 나는 상대 안 한다 그러는데, 상대 안 하면 누구 손해냐? 네 손해예요. 왜 내한테 솔직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한 것도 없이 내한테 솔직히 지금 이야기해달라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바라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라는 사람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 그냥 날 걸로 몰라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는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력한 것이 너가 잘못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노력일지라도 노력한 대가는 분명히 상대한테 얻게 돼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 이게 솔직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니를 등쳐먹습니다. 에? 솔직히 말하면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솔직히 이야기 이 안 한 것이 지금 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준다고 하면 더 거짓말을 해버리. 더 거짓말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답답한 건 지가 답답지. 내가 바른 말 안 한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곧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하면 더 거짓말 해보라니까. 그리고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 해도 된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노.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미안하다. 이러고 이래보니까 한 번 그렇게 해갖고도 솔직히 하지 마세요. 두 번쯤 그렇게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진심인 것 같다 이게. 요럴 때 이제 내가 솔직한 거를 꺼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응? 바르게 하려니? 함부로 그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하니까 그냥 이 대판 이 통장번호 아리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가요? 네.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도한테 가지 마라. 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 퍼뜨리라 이 소리니까 얼른 퍼뜨리십시오. 말이 말입니다. 상대기에 더하고 나면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을 저쪽에 안 퍼뜨리게 하려면 너한테 이야기 안 하게 하려면 여기서 안 나와야 돼. 상대한테 나간 건 상대가 하기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응. 이게 말을 내가 해서 저쪽으로 나갔다면 이건 통제하려고 들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우스워집니다. 말을 저쪽에다 했을 때는 오만대다 나팔을 갖다 대고 이야기해도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니만 알고 있는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고문을 해도 유분수지. 그건 고문이에요. 니만 알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날 이게. 에? 그래갖고 요걸 누가 이제 딱 와요. 와가지고 니만 알고 있을 건지 전해줄 건지 정확하게 살 긁어갖고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자가 분명히 옵니다. 이게. 근데 지만 알고 있으라 했더니 이게 저 사람한테 한마디 개호 이야기한 게 더 떠버릴 사람한테 가네. 그게 이야기 어쩔 수 없이 한 게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밖에 말 안 했다 하거든. 난 좀 물으면. 이야기 다 도니까 지금 내한테 다시 온 거예요. 너 그 말하지 말았겠지. 왜 그랬지. 그냥 쓸데없이 말을 갖다 그렇게 해버리갖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밖에 말 안 했어. 하도 이래가지고. 한 사람밖에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벌써 다 알고 있네.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으므로 안 퍼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고 다음에는 퍼지게끔 안 하려면 요 내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된다.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